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15절에서 끝절까지 사사기 3장 1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서 곡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 길이가 한 규빗대는 좌우에 날쌍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다음에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 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엣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이 말씀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이미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도 또 다시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범죄를 끊임없이 하지만 주님은 또 에훗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 우리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하길 기다린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미 한 구원자를 세우기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주님은 이미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 구원의 손길을 이미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회개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아무것도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버려 두시는가?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는 거죠. 무엇을 요구하냐? 여호와 외에는 나를 여기서 건져줄 자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내게 있는 모든 문제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졌던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능히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아니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왕 에글론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처지와 같은 처지죠. 그러한 처지일 때 주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니까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응답하실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에훗을 준비하신 그 여호와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부르짖을 때 의심 없이 믿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부르짖고 우리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믿고 맡기고 부르짖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믿음은 100%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한 구원자 에훗이 어떤 일을 하였느냐. 이 에훗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에훗에게만큼은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 준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상황을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그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압왕 에글론이 에훗이 나아가서 그에게 청할 때 어떻게 행할 것과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그가 진멸을 당해야 될지를 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러면 좋겠다, 이럴 수가 있겠다,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겠다라고 우리 머리로 굴려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으로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방법을 통해서 아, 역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실 상황을 만드십니다.
똑같이 에훗도 그가 좌우에 날상 칼을 가지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다가 그 칼을 차고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준 지혜다라고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좌우에 날선 그 칼을 그 오른쪽 허벅지에 찬 것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좌우의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은 양날검이라는 거죠. 그 양날검은 그 어느 방향으로도 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날쌘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이 예리하게 적군을 칠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예리해서 그 적군을 무찌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르게 하는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에훗이 가져간 좌우의 날선 검을 찬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한 구원자로 세움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이 주신 지혜를 그가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찬 좌우의 날선 검은 곧 주님의 말씀과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칼이 좌우의 날이 서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적군을 대적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력이 있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거. 이 에훗도 똑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다고 하는 그것은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모압 왕을 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찌르는 것은 여호와 입의 말씀이 적군을 무찌른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장 12절에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가 하면 그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냐. 아,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능력을 말하고 예수님은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기 때문에 능히 전쟁에서 이기실 수 있는 구원이 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훗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나아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운 게 에훗이고 그 에훗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지고 그 구원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서 그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녹슬은 말씀입니까? 둔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좌우의 날성검입니까? 내 믿음이 얼마만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느냐 하는 만큼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됩니다. 그 말씀이 그냥 종이에 써진 기록된 어떤 글로 본다면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헬라말로 몇 가지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라는 말씀도 쓰고 레마라는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질 때는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를 레마라고 말합니다.
에웃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자세,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레마로 받은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세 번째로 칼을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벅지는 야렉이라는 단어인데 이 야렉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허벅지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옆구리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허리, 옆구리, 허벅지 이 모든 부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다른 부위라고 생각하는데 단어가 같은 야렉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장군들이 칼을 어디에 차냐면 허리에 칼을 차는데 허리도 똑같이 야렉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웃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찼다 할 때 이 야렉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또 야곱이 천사와 얍복강가에서 씨름을 할 때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찹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그가 절뚝거리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축복을 약속으로 받아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허벅지가 차여지고 받은 이름, 이것이 바로 야곱의 후손 열두 지파, 열두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허리는 사람의 힘을 상징하고 있고 그 힘이 곧 자손을 낳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허리는 자손을 낳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식을 낳는 곳, 자손을 낳는 곳, 그곳에 천사로 하여금 어긋나지는 그러한 일이 있던 것, 결국은 그가 허벅지를 상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허벅지를 상한 야곱의 이 상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상함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는데 그 물과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옆구리,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갈비뼈가 있는 곳입니다. 즉 신부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허벅지에 찼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옆구리로 낳은 자녀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에웃이 모아방 에글론의 몸을 칼로 찔러서 죽이게 한 것처럼 사단 권세 마귀를 예수님이 다 무찌르시는 좌우의 날선 검이셨다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 되시는 예수님이 사단의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무찌르고 그가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 아들로서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의 옆구리에 물과 피를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고 그 옆구리에서부터 물과 피로 낳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날성 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에웃이 허벅지에 한 규빅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숨겨가지고 가서 모아방 에글론을 죽인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칼을 허리에 찼다, 그리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칼을 잡으셨습니까?
허리 차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십니까?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가서 3장 8절 말씀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내가 이 밤을 통과하는 동안에 내 허리에 칼을 차고 그리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늘 싸움에 준비되어진 자, 그가 애우십니다. 그가 칼을 찬 것은 때를 따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면 모아방 에글론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허리에 칼을 찬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날상 좌우의 날상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싸움에 익숙한 자로서 그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아방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둔한 자라고 말한 비둔은 히브리어로 바리라고 말해요. 비둔한 자를 바리라고 하는데 뚱뚱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둔한 사람들을 신약의 성경에서는 뭐로 상징하고 표현하냐면 돼지로 표현합니다. 그 돼지로 표현한 돼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돼지에 해당되는 이 모압 왕 에글론, 그는 비둔한 자라고 했는데 모압은 누구의 족속이냐 하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가 머무른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곳으로 나아갔던 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결국은 근친상간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롯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들었고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오기는 온 자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죠. 이방 족속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한 자이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에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자가 바로 롯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더러워졌던 것에서부터 다시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린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며 그 약속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한 족속이 이스라엘이죠. 하지만 모압은 잠깐 맛보았을 뿐 그들에게는 그러한 약속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비둔한 자라고 한 이 말씀은 돼지와 같이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하는 자기가 구원을 받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것 같으나 그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으로 타락해져 간 그런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안에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고 예수님의 약속을 가졌다 하나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내 믿음의 핵심이 되어져서 온전히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자인 겁니다. 그와 같은 자를 비둔한 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8장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라는 단어를 써요. 그 우둔하여지다, 비둔하여지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져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서도 그것을 아무 감동도 느끼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에훗이 주의 말씀을 받고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후에 그는 나팔을 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따라오게끔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세우시고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을 때에 절대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그 불러 모으는 데 나올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다 함께 나와서 그 모압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에훗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그들은 모압 왕의 그 군대에게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29절 말씀을 보니 그 모압 사람들을 약 만 명을 죽였는데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 모두 장사고 모두 용사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훗이 일어나기 전과 에훗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동안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무장하고 훈련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에훗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 뿐이에요. 에훗이 일어나서 나팔을 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 그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선 에훗과 함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모압의 용사와 장사들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키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요.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장사가 있고 용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모두 굴복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일어선다면 우리 앞에 모든 자들이 다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굴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굴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 앞에 굴복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그 기름부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름부음의 권세가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칠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긴 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모압왕 에글론에 속한 자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곳에 속한 자이냐?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안다고 하나? 그러나 세상과 짝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아간 비둔하고 우둔한 자, 그래서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된 그러한 자이냐? 영적으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이고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애웃을 들어 쓰신 것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31절 애웃 후에도 아낫의 아들 삼갈이 또 사사로 일어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막대기 무슨 막대기냐? 그냥 소를 모는 막대기예요. 별거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 아낫의 아들 삼갈이 막대기가 능력의 집행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가 되어져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이름을 주신 그런 한 구원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능히 내 앞에 당한 모든 문제를 이기고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에 보여지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구원을 맛보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자가 되셔서 모든 자들을 불러 일으켜 그들도 주님 안에서 능히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글론의 그 괴롭힘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에훗을 세우시고 그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와 저주와 그 사망의 종노릇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악한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이제까지 속이고 우리를 이제까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 마귀의 권세를 향하여서 이제 칼을 차게 하옵소서. 옆구리에 칼을 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칼을 뽑아서 싸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원수를 대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그 생명력에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맛보고 우리의 입을 열어 나팔을 불 때에 아버지 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 모든 싸움을 싸워 이기고 구원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